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한 개의 레시피, 외진 자리에서도 소바 전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간의 돈을 내고 한 개의 레시피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소바 창업이나 소바 전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레시피나 기술이 배우자마자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본인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느 전수 프로그램들은 하루 배워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 아닌 레시피들을 팔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유튜브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세상이 열려 있습니다. 정작 배워야 할 기술은 다른 것들이라는 것이죠. 만약 수타소바집을 개업하면 어떤 스케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지부터 공부하고 1인분의 양과 그릇의 크기, 손님에게 나가기까지의 시간 등을 측정하고 본인에 맞는 루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메밀과 밀가루의 구입처를 모르기 때문에 권유받은 곳으로 장사를 하다가 자신감이 붙고 추구하는 방향이 생기면 메밀과 밀가루도 본인이 직접 테스트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타소바집의 가장 큰 재료 구입 첫 번째가 메밀이고 다음이 밀가루, 와사비와 파일 것입니다. 구입처를 정하고 품질 유지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블로그에는 1인분의 양부터 시작해서 메밀 구입처까지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로 돈을 받기에는 뻘쭘한데요. 사람마다의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 면을 담는 것과 세팅에도 가치를 부여해 돈을 받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모든 것이 노하우라고 생각되는 요즘이 되었는데요. 제 블로그를 보시면 음식을 그릇에 담는 플레이팅에 대한 글도 있고 보면 맛 플레이팅에 대한 이야기도 한참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이밀 수밖에 없는 플레이팅은 연습으로 시작됩니다. 집에서 몇 개의 그릇을 이렇게도 놔보고 저렇게도 놔보는 거죠. 하루면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답한 것은 유튜브에서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레시피를 돈 주고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편리를 위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보 취약층들, 특히 중장년들에게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레시피나 전수받는 기술은 독보적인가 아닌가 판단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육수는 끓여서 얼마나 보관이 가능한지, 며칠 지난 후 비린내가 나는지, 온육수로만 쓸 수 있는지, 냉육수로도 쓰는지 확인하세요. 육수는 어쩔 수 없이 비린내가 난다고 하는 레시피는 독보적이지 않은 미완성의 레시피입니다. 쯔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릇을 바꿔가며 담아보고 비린내가 나는지 확인해보세요. 주위 냄새를 아주 잘 맡는 사람들을 초청해 품평회를 가져야 합니다. 가령 조미료만으로 만들 수 있는 냉면, 소바, 우동, 짜장면, 라멘 등을 돈 주고 배우셨다면 엄청난 동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이 연예인이면 크게 키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면 심사숙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구입해야 하는 레시피를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돼지 머릿고기 만드는 법, 김치 11가지, 순대 7가지, 청국장 3가지,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의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만들다 보면 고추장 장인도 되고 순대 장인도 될 수 있는 일말이죠. 여러 가지 음식으로 퍼뜨릴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습득하시고 그 다음 냉면, 라멘, 짜장면 등을 배우시면 시너지가 생기며 뭐가 돼도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현재 K푸드가 치맥이나 김밥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에서도 방영된 사찰 음식의 뼈대가 되는 고추장, 간장과 된장 등의 뿌리가 닿아 있습니다. 고추장 불닭도 나오고 양념치킨도 나오는 상상은 생각만으로도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